워낙도 부지런하시고 손재주도 네. 많으신데 어머니 공간이 정확하게 없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어머니는 어머니만의 공간이 좀 이렇게 갖고 싶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좀 있으면 좋죠. 자, 그럼 아무튼 네. 또 어머니께 뭔가 좀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비우기 시작해야지요. 네. 아, 네. 가시죠.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예, 예. 마취를 좀 꺼내야 되는데. 아씨, 마취 꺼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와, 마취를... 그걸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돼? 마취를 꺼내야 되는데 혼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꺼내야지. 이러면 혼나는 거 생각하고 뭐 안 비웠나? 아유, 정말? 아유, 한정판으로 가져가자. 특별판이거든, 이거? 응. 기왕 꺼내는 거, 기왕 꺼내야 돼. 대표 선수들만 싹 꺼내. 우와, 포켓몬스터 전집이야? 이것도 나름 대박인데? 좋다, 버리니까 다. 아~ 우리 엄마 아, 반응이 너무 좋고 좋다. 반응이 너무 귀여워. 요한 씨, 요한 씨도 그 네? 본인 물건 알아서 안 가져오시면 제가 가져옵니다, 그냥. 네. 어? 잠깐만. 뭐라고? 뭐라고? 뭐. 아, 이거 피규어도 있네, 여기. 피규어. 야, 이거는. 자, 아니면 자진해서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저 다 들고, 이것도 들고 나갈 거예요. 와, 그거요? 네. 야, 이게 있는 피규어 제일 비싸거든. 아, 그래요? 네. 야, 그래. 이것까진 괜찮다. 이것까진 괜찮아. 이것까지는. 와. 그거를 도로 가져왔어? 나는 그거 아니, 버렸으면 좋겠다 봐. 이원 씨, 저 위에 것들 어머니 아, 다 안 네. 쓰신대요. 아 진짜요? 네. 와, 이거 다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뭘, 다 술 담그는 거 용 아니야? 나도 한 번도 안 써줘. 맞아요, 맞아요. 야, 우리 어머니 오, 잘 쓰시네. 네. 와주셔요. 아우, 야, 주방용품이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많이 나왔네요. 짧은 시간 안에. 어머니가요, 그냥 저 위 거 다 비워주세요. 다 비워주세요. 하셨어요. 그냥 비우실 마음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어, 윤성 아, 네. 그래요. 예. 이거. 아이고, 야, 벌써 뭐야? 책 만화책 무너지네. 아이고 이런. 다 무너졌네. 아니 나는 그 내 마음도 무너졌어. 예예 아, 예. 내 마음도 무너졌어. 무너진 김에 정리를 할까요? 그럴까요? 예, 좋아요. 누가 가져왔어요 저? 아니 근데 진짜로 필요하시면 필요하시면 남기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필요하다고요? 네. 아, 지금 네? 말씀을 못 하셨는데 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소중히 여기시네. 아, 그러면은요. 너무 아끼시는 거는. 네. 네. 오늘 네. 저희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보시고 아 그래 이거는 비워도 되겠다 어? 하는 건 나눔해 주세요. 네. 자 그럼 다음 만화책 갈게요. 네. 예. 왜냐면 만화책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다음. 다음. 와, 다음 바퀴, 뭐죠? 바퀴. 이게 한마바퀴라고 이게 남자들이 한때 미쳐서 보던 그 어, 만화책인데. 혹시, 네. 아 만화 잘하시니까. 아 그럼요. 이것도. 엄청 오래된 책이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 몇 권까지 있죠? 여기 얼추 봤는데 한 56, 몇 권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비우면 한 칸 확실히 비네요. 아, 어머니 공간이 이만큼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럼 바뀐가요? 헌터헌터인가요? 둘 다 비슷해.
박힌가요? 저한테 엄마가 줘요, 아빠가 줘요 물어봐요. 아, 둘 다 좋은데. 이렇게 따지면 다 나와요. 뭐 작은 엄마 나오고 뭐 작은 아빠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대답은 너무 잘하시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말씀 안 해주세요. 이제 힘드시면. 네. 셋 중에 열강인가 헌터인가 박힌인가.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네. 계속 알겠다기만 하고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굳이. 예. 아니 누가 이게 이거, 아니 이거는 제가 뭐 네, 엄마 이런 공간이나 이런 정말요? 데서 네. 뭐 이렇게 나눔하면 좋아할 친구들 되게 많이 있어요. 맞아, 맞아. 아 진짜? 그럼 나눔하신다는 거예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열강은 아니 그때 지금 마음 아픈 게 계속 아 네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아니 딱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지금.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저희는 안 배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뭔지 알겠어요? 이 기회에 뭐 다 정리하죠. 네? 다 정리하죠. 뭐 일단 여기 집에 있는 거는 다 정리하고. 네? 네. 아 그럼 만 바퀴 기기 전에 이게 얼른 넣어야.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울 수 있잖아. 아, 울어도 돼요. 아, 일단 얘들도 갖고 왔거든요. 아니 울 수 있잖아. 얼른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울 수 있잖아. 야 이게 약간 저 그 권재관 씨의 RC 같은 존재거든. 그럼요. 다시 구할 수도 없다. 그 맞아. 아니 근데 진짜 저 방에 있는 걸 다 비우시겠다고요? 뭐, 네. 비워야죠. 뭐 어떻게. 중고장터 네. 클립 밤에 난리나 지금 전국의 만화 매니아는 난리나지. 그러니까 만화 매니아 있으면은 네. 너무 많으시. 어머니 어떠세요? 지금 아드님이 좀 몇십 년을 모아놨던 그 만화를 어머니를 위해서 비우겠다고 하는데 너무 너무 효자 아들이죠. 너무 너무 효자다. 서로 부르자고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벌써 버렸어야 되는데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데. 어머 어머 죄송. 자 그러면 신발. 야, 마음 아프게 나 신발은 진짜 조금만 지금 제 그 지금 그 거의 상반신만 하거든요 지금 거의 진짜 그 신발이네 어머 지금 이게 몇 시예요? 310입니다 310이요? 310? 야 이거는 나눠도 방법이 없어 아니 근데 그 뭐 그다 사인 한번 딱 해주시면 소장들한테는 그럼요 이게 아예 새 거거든요 아주 새 거 한 번도 안 신었던 거고 세상에 지금은 일단은 그래도 세상에. 차라리 새 거를 드리는 게 낫지 그렇지 그렇지 네. 차라리 뭐 제가 신던 거는 아버지, 신던 거는 좀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제가 와 이거 난리 나겠는데요 오늘 중고장터 야, 이건 너무 괜찮은 이건 김유한 씨를 좋아하는 팬들도 그냥 소장으로라도 나누는 기쁨을 이렇게 많이 또 와, 제가 아까 치다가 네 진짜 재밌는 건데 어 그래 야, 진짜 재밌는 건데 왜요? 아니야 앨범을 많이 봤잖아 네 성적표 성적표 우와 뭐가 있었어요? 아니 나도 성적표 처음 와. 아니도 그랬잖아요 공부를 또 곧잘 했다 아유 맞아 이야 이게 지금 자 여기 보니까 국민학교야 국민학교 와 대박이다 이거 그것이 있었구만 네, 그러게 몇 학년인가요? 1학년입니다 예. 학습에 흥미가 적고 주의가 산만하면 아 진짜로 농담인 건가? 아니 진짜 맞아요 아 진짜로? 학습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아 잠깐만 아니 밥 아니 거짓말 아 잠깐만 잘못 봤나? 그런 얘기를 분명히 공부를 곧잘한다고 그랬는데 아 되게 좋은 말 했어 글씨 쓰는 버릇이 좋아졌으며 수업 시도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는 아니 선생님이 여기 1학기 때 매사 관심은 보이나 꾸준함이 부족합니다. 친구와 교우 관계가 좋으나 간혹 주의 산만합니다. 여기도요. 응? 야 이때부터 괜찮네. 5학년 때부터가 확 달라지네. 5학년 때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5학년 때 괜찮아요. 의욕적으로 참여합니다. 배구부 선수로서 기량이 뛰어납니다. 예의가 바르고 봉사적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성적은 좋았어요. 수수수수수수 여기 지금 야 진짜 성적이. 네 성적은 항상 그래서 좋았습니다. 상장도 많고.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때 IQ가 145가 나왔어. 148. 키가 그리고 여기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이 벌써 154예요. 야, 그때 누나만 했네?
나보다 더 컸지. 컸지. 정확하게 나보다 훨씬 컸어요. 아니 저 이것도 가져왔어요. 이것도 여성분이 여성 팬분이 선물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오, 팬들이. 근데 이런 액자가 굉장히 그림이요? 아니야 십자수요. 아니면은 나는 진짜 궁금해요. 네. 네. 이제 잘생긴 사람들 보면 난 궁금하더라고. 본인도 스스로 본인이 잘생긴 거 알고 있죠?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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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요. 네. 네. 아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맞아요. 예, 괜히 뭐 아무 아닙니다. 항상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뺐었는데 예. 빼다 보니까 저도 저 자신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맞아요, 맞아요. 주변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맞아, 요즘 자신 촬영도 오래 가고 길어지고 재미도 없고. 촬영도 그러니까 쿨하게 그냥 예, 잘생겼어요. 아 그러면은 그 인정한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예. 완전 잘생겼어요. 완전 잘생겼어요. 솔직하고 좋네. 아니 그럼 완전 잘생겨서 좋은 점은 뭐예요? 다 좋아. 뭐가 있겠어요? 네, 다 좋아요. 다 좋지 뭐. 네. 네. 제가 또 잘 찾아왔죠. 네. 선수 시절에 입었던 유니폼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보통 울차전 때. 네. 와, 이거 어머니가 이렇게 잘 모아두셨구나. 어, 이거는 국가대표 때. 와. 어, 태극마크 달았을 때. 네. 태극마크. 그것도. 보면 어 이것도 네? 울사전 때다. 좀 알아보려면 아 울사전 때 이벤트성이라 아. 이벤트성이라 이름 이벤트성이라. 대신 제 닉네임 약간 아. 별명이 아람용 아. 서구적으로 생겨서 아람용벽으로. 왜냐면 닉네임 좀 재밌게 해줘요. 팬들이 더 즐거워하시니까. 아. 이 팀들을 옮겨다니면서 경기를 나가면서 3000점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자 그럼 마저 한번 비워볼까요? 네. 이거는 누가 어떻게 온 건지 모르겠네. 제가요. 아유, 이게 이거 두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네. 10년 키운 하수인데 이건 진짜 약이네요. 진짜 약이다. 아. 30년이나 됐어요 얘가? 초등학교 어, 때? 근데 너무 깔끔하게 잘 쓰셨다. 상태 진짜 깔끔하게 관리하셨다. 골드스타! 골드스타! 오 이게 금성. 중요하네요. 금성 L전신. 와 대박. 네.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잘 기증, 돌아가요. 기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 정도. 아유, 이게 성공한 영화라. 그러면 이거는 비우는 걸로. 네, 네. 그럼 얘는 필요? 얘는 네. 일단 네. 나눔으로. 네. 어 시원시원하게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워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 비워보시니까? 그 엄마가 이제 이런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예. 어,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하고 엄마의 공간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좋으시구나. 너무 좋고 아, 예. 네. 네.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그냥 저런 물건들이 좀 아깝다 그랬는데 어차피 1, 2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들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 인해서 이렇게 딱 비게 되니까 벌써 정리 안 했어도 조금만 이렇게 빼도 너무 칸, 좋아요. 한 칸 딱 비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너무 좋다. 속이 시원하다고 보기 좋다고. 아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 좋아하세요. 이 약으로 쓰고 이놈에도 많이 써요. 아 뒤로도요? 네. 우와. 어머나. 우와. 오래된 물건들은 예. 계속 바꿔주고 싶고 편안한 거 있으면 사드리고 싶은데 예.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뭐. 고장 안 나면 네. 그대로 써요. 진짜. 세탁기도 한 20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 너무 많이 기다리시니까 네. 아, 눈을 떠야 되겠죠? 서브 드시죠. 예. 서브 넣어볼까요? 네. 자, 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오, 예! 오, 예! 오, 예!
예. 아성 성공이에요? 데이터가 써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아니 우리 어머님 너무 그래. 죄송스러운 말씀이라 너무 귀여우셔. 맞아요. 아, 예. 근데 집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너무 다르죠? 야. 와. 야 이게 이렇게 깔끔해진다고요? 세상에. 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네. 와. 앞에 여기 있는 게 너무 깔끔하고 좋다. 사실 여기 거실 장식장이 개방형이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안이 지저분하다고 너무 보기 싫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어디세요? 새 가구 안 사도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정리가 잘 되죠. 아 그러면은 TV를 이 벽걸이로. 맞아, 벽걸이로 바꾸고. 와, 그리고 여기 원래 사실 식물이 거의 두 줄로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딱 이게 다예요? 어. 네. 어머니 진짜 많이 비우셨네요. 아니 근데 어머님이 식물을 워낙 사랑하시고 맞아요. 그 사랑 때문에 식물들이 진짜 잘 너무 잘 자라고 있었죠. 근데 이웃들과 좀 나눔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식물을요? 네. 두 개 더 있는데 그건 어디에 있을지 한번 또 찾아보세요. 어? 아, 네. 있구나. 식물은 아. 굉장히 많이 비워서 공간을 많이 주셨고 네. 제가 또 이쪽으로 오시면 아. 이 소파 뒤 저쪽 가실까요? 당금주. 당금주. 당금주가 다 보이셨군요. 여기가 당근지가 이게 우와 엄청나죠. 여기 무슨 당근지? 여기 주소장인 줄 알게. 아니요, 주류장은 아니고 당분주 박물관. 그래서 이건 약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네, 여기다 뒀기 때문에 주방과 동선도 훨씬 더 편해지고요. 예, 그리고 어머니 이게 단을 높였어요. 뒤에 단이 높아졌죠. 어, 맞아, 맞아.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예. 네, 저기 화분대. 화분 맞아요. 밑에다 놓는 거. 화분 받침대를 뒤에 놔서 단을 높였기 때문에 훨씬 더 훨씬 좀 사용하기도 좋다. 편하시고 구분할 수, 아니, 구분할 수도 더 편해요. 너무 좋으시네요. 예. 아, 마음에 드세요? 예. 네. 어, 사실 그때는 복도에 담금주가 쭉 이물려져서 들어갈 때 약간 좀 건강원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라도 사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여기 다 모아드렸어요. 어머님. 그리고 여기다 넣고도 여기가 저 넓네요. 그러게 앞에 그렇죠. 쉬우니까. 네네. 앞에. 어떻게 보면 이번 정리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어떻게 첫 서브 괜찮았나요? 네. 김용환 해설위원님 이 정도면 경기 흐름 어떻습니까? 원래 서브 첫 서브 들어가는 거 보고 아, 이 팀이 이기겠다 지겠다 딱 결과가 딱 나오는데 아, 딱 서브 넣는 거 보니까 오늘은 3대 0으로 완벽하게 압승하겠군요. 압승하겠군요. 뭔가 또 다른 방들도 더 기대가 됩니다. 아~